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헬조선 탈출하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이제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받아봤는데, 헬조선 탈출하기라니. 게임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임이지? 뭐야. 사람이 돈을 넣었네요. 예. 뭐죠? 클릭? 아, 클릭할 때마다 이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아, 돈을 저렇게 넣고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근데 게임 부금이 없네요. 예. 자, 일단 돈이 4원이 생겼으니까 이걸로 스피드업을 한번 해봅시다. 돈을 나르는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빨라졌어요. 아까보다. 네, 그쵸? 자, 지금 아주 열심히 돈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헬조선 탈출이죠? 게임 이름이? 예, 왜 그건지는 모르겠네요. 사람은 뭐지? 두 명에서, 아, 이제부터 두 명이서 돈을 요렇게, 예, 나를 수가 있습니다. 좋네. 근데 이 게임 왠지 모르게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랄까? 예, 기다림의 미더덕. 10원이 생겼습니다. 요걸로 그러면 캐릭터를 업해볼까요?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레벨 높은 캐릭터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털어옵니다. 아, 돈을 어디서 훔쳐오는 거였군요. 예. 자, 이제 캐릭터가 좀 바뀌었죠? 이제 저돈 보따리? 저거를 들고 있는 캐릭터는 돈을 2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좀 있으면 20원이 모이는데, 요걸로 그냥 바로 돈 업그레이드 해야죠. 이제 뭐 1원에서 2원 정도 주겠지? 어? 아니네? 6원씩 주네? 오,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밑에 탈출하기는 뭐지? 탈출하기. 일단 돈 받고, 오케이. 탈출하기. 탈출 스테이지? 헬조선 탈출하기? 모든 스테이지를 인수해야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 뭐야, 이거? 도시 인수. 독도,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 경기도, 울산. 와, 엄청 많아, 이거. 독도를 인수하려면 9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90만 원밖에 안 해? 일단 탈출을 하려면은, 예,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될것 같네요. 그쵸? 스페셜 상점은 뭐지? 헬보이, 머니 캐릭터. 큰 돈을 털수 있는 슈퍼 도둑이 10초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아, 근데 다이아가 너무 많이 드네요. 일단은, 사람 업. 돈 모였다. 사람 업 업그레이드 하고. 와, 이제 3명에서 돈을 나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제 점점 더, 예, 뭔가 돈을, 뭐야, 좀더 모으기가 쉬워졌습니다. 그쵸? 좀 있으면 또 50원이 생기는데 이걸로 캐릭터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새로운 캐릭터 나왔다. 이제 돈더 많이 주겠지? 한 10원씩 주려나? 그건 아닌가? 뭐야, 이제부터는 다이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 캐릭터 저거 뭐죠? 다이아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지금 뭐 어차피 다이아 있긴 하니까 다이아를 한번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오케이 했고 스피드업도 해주고. 와, 돈 벌기가 쉬워졌어 확실히. 오, 스피드도 빨라지고. 와, 좋네 좋네 좋네. 어우, 이거 클릭하는 거 오토마우스로 해야겠다. 오, 도와줘. 자, 일단 사람 업 하고. 와, 이제 몇 명이야? 와, 이제 사람이 4명이서 돈을 이제 훔쳐오기 시작하는 것 같죠? 와,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이아가 필요하네. 아, 지금 다이아가 없는데? 쿠폰 없나? 쿠폰? 오른쪽 위에 무료 다이아는 뭐야? 이거 한번 봐야겠군. 일단 돈 받고. 무료 다이아? 아, 저거 누르니까 이상한 곳으로 이동이 되네요. 예, 일단 돈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얼마씩 주려나? 확실히 돈 벌기가. 오, 뭐야, 얼마씩 주는 거야, 지금. 쉬워진 것 같기도 한데? 100원 금방 모으네? 자, 이제 돈 모아서 스피드업을 또 해야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돈을 모아야 될것 같다. 이 미더덕 같은 게임. 아, 드디어 600원을 모았고 스피드 업! 오, 확실히 이제, 빨라졌어, 빨라졌어. 아, 저것도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이아 필요하네? 근데 이게 가끔가다 돈을 옮기는 사람 중에 다이아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다이아가 이제 한 개씩 가끔 모을 수가 있다. 그거를 이용해서 5개를, 예, 모아야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또, 예, 돈좀 모으고 오겠습니다. 와, 다이아 드디어 5개 생겼다. 요걸로 사람 수 업그레이드 하고,
와, 이제 뭐야, 5명이야? 와우, 대박. 드디어 1,500원 모았고 돈 업그레이드. 과연? 오, 돈 이제 확실히 좀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씩 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 막 20원씩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을 조금 해보니까, 아이, 그 스타크래프트 일꾼 미네랄 나르는 것 같아.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게임의 최종 목적은, 뭐야, 왼쪽 밑에 있는 탈출의 문을 이제 구입을 하는 게, 최종 목적인 것 같은데, 저게 5만 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5만 원을 벌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 일단, 예, 최대한 돈을 모아보도록 하죠, 한번. 벌써 1,600원이나 모았어요. 와우, 정말 대단해요. 와, 지금 스피드 1업을 했더니, 와, 확실히 속도가 아까보다 빨라졌죠? 오이, 대박인데? 이제 슬슬 돈 벌기가, 예, 엄청나게 쉬워지고 있어요. 사람도 지금 한명더 늘어났고. 와, 이거 6명이야? 와, 대박인데?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예, 그 다음 스피드업이 12,000원이긴 한데, 생각보다, 예, 금방 모을 겁니다, 아마. 일단 4,000원 모아갖고, 예, 돈 업을 또 해야 될것 같네요. 빠르게 4,000원 모으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4,000원 모았고 바로 또 업그레이드 하고, 골드 획득량 증가하긴 했는데, 다이아라 필요. 오케이, 다이아 썼고. 와, 이제 돈 엄청 많이 줄것 같은데, 과연? 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와, 얼마씩 주는 거야? 400? 에이!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제 돈 벌기 진짜 쉬워졌어요. 뭐,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300원 막 이렇게 늘어나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일단은 돈 모아서 캐릭터 업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7,700원인데 이것도 빠르게 모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7,700원 모이었고, 캐릭터가 과연 어떤 캐릭터가 추가가 됐는지, 이제 캐릭터가 추가됐으니까 좀더 이제 한 번에 많은 돈을, 예, 옮겨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원 모아갖고 사람 업을 해야겠네. 인원수 한명또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만원 모아갖고 바로 또 사람 업그레이드. 와, 이제 사람이 7명인가요? 와, 이제 또돈 대박이겠다, 이거. 바로 또 12,000원 모아갖고 스피드업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2,000원 모았고, 이거 생각보다 이제 돈 벌기가, 쉬워요. 아까랑 달라. 이제 돈 벌기가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와, 근데 무슨 스피드 업그레이드 하는데 10만 원이 드냐? 그냥 탈출의 문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돈을 그냥 와장창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6,000원까지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 탈출의 문? 요거 한번 구입해보죠.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돈, 아니, 잠깐만요. 이거 돈, 뭐야? 이거 돈 날린 거 아니야? 돈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 뭐야? 와, 돈 날렸다. 그냥 다른 거 업그레이드 할 걸. 와, 돈 제대로 날려버렸네요. 이제 17,000원 생겼고, 이걸로 사람 수또 늘리고요. 와, 이것도 다이아 30개 필요해? 바로 쓸게. 와, 이제 사람 엄청 많아요. 이거 한 9명이야? 와, 몇 명이야? 이거 완전 많은데요, 사람 지금? 에이, 지금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 와, 방금 뭐야, 얼마나로 800원? 에이! 와, 막, 1,000원,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쩔 때는? 와, 이거 대박이네. 와, 돈 벌기가 훨씬 더, 예, 쉬워졌습니다. 아이, 좋다, 좋다. 이제 또돈 생겼으니까 캐릭터 업 해야지. 이제 또 어떤 캐릭터가 나오려나. 와, 다음 캐릭터 레벨업은 다이아 또 30개가 필요하네. 근데 지금 25개밖에 없거든요. 5개. 예, 또 모아야겠네요. 이제 다이아 30개가 모였는데, 이거 그냥 캐릭터 업안 하고 다른 데다 쓸게요. 왠지 모르게 다른 데에다가 또 이제 다이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왠지 모르게 지금 이제 돈 저거 3만원짜리 업그레이드 하면은 바로 그냥 또 보석 30개 내놓으라고 할것 같아갖고, 모았다가 저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일 것 같다. 오케이, 3만원 모였고, 바로 업그레이드. 아,
뭐야, 보석 필요 없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 아, 저거 다음인가? 레벨 저 5만원짜리 그 다음인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게. 오케이, 이제 5만원이 또 생겼고 바로 돈 업그레이드. 그렇지, 보석 30개 내가 필요할 줄 알았지. 와, 이제 또 돈 엄청 많이 주겠다. 한 번에 2업 했거든요, 지금. 4,500원에서 6,800원 됐고, 9,700원 됐고. 와, 얼마씩 주는 거야 이거? 잠깐만, 대박인데? 와, 거의 이제 3,000원씩 예, 그렇게 주고 있는데요? 와, 돈 엄청 빨리 벌고 있어요 지금. 와, 대박이네. 일단 45,000원 모아서 사람 또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돈 벌써 다 모았고, 이걸로 이제 사람 수 늘리고. 와, 이제 난리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해보니까 초반에만 좀 어려웠지 나중에는 상당히 쉬울 것 같다. 사람 수 하나 더 늘리고. 와, 이제 11명이야 이거? 몇 명이야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많이 이제 예, 돈을 나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계속 돈을 갖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르고 있습니다. 보석 모아가지고 캐릭터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예, 이제 슬슬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케이, 보석 모였고 바로 캐릭터 업. 와, 이제 뭐야 이거. 뭐, 와, 돈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와, 얼만진 모르겠는데 분명히 엄청 많이 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10만원 이상이에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10만원 벌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제 스피드업. 와, 돈 더 빠르게 옮기겠다. 좋다 좋다. 자, 요번에도 돈 많이 모으고 오겠습니다. 와, 지금 계속 이제 돈을 모으다가 돈이 꽉 찼다고 업그레이드를 하래요. 탈출의 문을 이래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였네요. 지금 50만원이 예, 한계치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 저는 다른 거 그냥 업그레이드 하고 돈을 더 모으는 게 예, 이득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 이런만 하고 바로 또 50만원 모아서 탈출의 문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네요. 드디어 돈 모였고 바로 업그레이드 캐릭터. 와, 그 다음에 보석 60개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와, 이럴 수가. 이게 뭔가요. 자, 일단 또 요번에 50만원 모아서 탈출의 문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50만원 모았고 바로 업그레이드 띡. 와, 그 다음 탈출의 문 뭐야, 300만원이야? 와, 엄청 비싸네. 근데 돈 예, 얼마까지 늘어났을까요? 설마 100만원까지는 아니겠지? 더 필요한데. 일단은 업그레이드 중에 제일 싼 게 54만원짜리 사람 인원수 늘리는 거니까 빠르게 54만원 모았다가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요? 탈출의 문 뭐야, 탈출의 문이 잠겼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업그레이드 했잖아. 아니, 뭐야. 아니, 힘들게 돈 모아서 탈출의 문 업그레이드 했더니 왜, 아니 왜 또 50만원에서 멈추는데. 아니, 이게 뭔가요? 탈출의 문 업그레이드 했잖아. 버그인가? 잠깐만, 도시 인수 이거 못하는데 뭐지, 버그인가? 이제 되려나? 돈, 돈 다시 늘어나네. 와이, 깜짝 놀래라. 와이, 날 놀래키다니 굉장하군. 오케이, 일단 사람 다이아 50개 써서 또 업그레이드하고. 와, 이제 또 와,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와, 이제 뭐 한 번 옮길 때마다 만원 이상씩 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 자, 일단 돈 좀 모아서 스피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63만원 모았고 바로 그냥 스피드 업그레이드. 얼마나 빨라졌으려나. 살짝 예, 빨라진 것 같긴 하네요. 요번에는 160만원까지 모았다가 돈 업을 한번 해야겠네요. 드디어 160만원 모았고 업그레이드. 와, 그 다음에 무슨 240만원이 드냐. 아, 이거 그냥 돈 모아서 독도 산 다음에 끝내야겠네요. 아이고, 더 이상은 이거 네이버 이거 지친다 지쳐. 자, 빠르게 돈 모으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90만원 모였고 바로 도시 인수. 와, 오, 뭐야, 독도 인수.
인수하면 근데 뭐가 좋은 거죠? 제주도는 300만 원이네요. 도시를 인수한 다음에 수도 인수, 나라 인수, 행성, 별, 성운, 은하, 우주, 그 다음에 헬조선 탈출이야? 뭐야? 이거 완전 상 노가다 게임이었네요. 자,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헬조선 탈출하기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이 게임 진짜 헬이네요. 비비엄.